저희는 MW라고 합니다. 팀명을 이제 원장님이 지어주셨어요. Man and Woman이라는 아주 단순한데 남자와 여자라는 뜻입니다. 너무 단순하죠? MW. 네, 그렇고요. 첫 곡으로 꽃밭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이렇게 좋은 날, 꽃과 같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날, 우리 서로를 보면서 축복하는 노래를 불러주면 좋겠는데요. 손을 한번 펴보시고, 나는 손을 펴 힘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계셔도 되고요. 아직 내 손은 건강하다 하시는 분들은 옆 사람을 향해서 또는 앞 사람을 향해서 뭐 여기저기 다 이렇게 뻗어주셔도 되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다들 아시죠? 네, 그 노래 함께 이렇게 손을 펴서 다 함께 불러주세요. 왜 남들
찬송가를 조금 약간 가요스럽게 들려드리면 조금 듣기 편안하시지 않으실까?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재진 마틴 우리 구주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조금 이렇게 어떻게 들으면 뭔가 사랑 노래 같기도 하고 예, 그런 노래처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어주시고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니까 음악도 하고 토크도 해서 참 지루하지 않게 쫙 하는 게 아주 강점이고 아주 딱 우리한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귀한 분들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인디밴드 MW가 오늘 출연료 없이 정말 이렇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니까 더 마음에 우리도 막 감사하잖아요. 박수 한번 또 칠게요. 감사합니다. 일부러 부르려면 못 모십니다. 이런 분들 일부러 부르려면요. 너무 유명한 분들, 대단한 분들이랑 못 모세요. 이렇게 와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곳에 오신 한 분 한 분 우리 아마분도 계시고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너무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할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항암 수술 방사선을 하게 되죠. 그렇죠? 항암 수술 방사선을 하면 안 되는가라는 질문이 많아요. 특히 항암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 많으니까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셔야 됩니다. 항암 수술 방사선 다 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기대 연령이 6개월이 안 남았는데 하는 거는 아닌 거고 또 체력이 너무 떨어지면요 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으면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암을 120번 넘게 한 분도 계세요. 그런데 아직까지 건강하게 살고 계세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항암 수술 방사선은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항암 수술 방사선을 하면은 체력이 당연히 떨어지고 면역도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항암을 하면 식사를 못하고 자꾸 이렇게 울렁대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생각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과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항암제가 몸에 들어갔을 때 항암제니까 말 그대로 암세포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죠. 암세포에 항암제가 들어가서 암세포를 살상시켜요. 그런데 암세포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정상세포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왜 머리카락이 빠지냐? 머리카락은 아직까지도 계속 분열을 하죠. 그래서 머리카락이 길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분열하는 그 순간에 항암제가 쏙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은 계속 분열이 되는 데니까 여기에 항암제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려요. 위 점막도 계속 분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 점막에 항암제가 계속 들어가니까 토하고 못 먹고 이런 게 발생하지만 이런 정상 세포보다 암 세포가 분열이 훨씬 왕성하고 활발해요. 그러니까 암 세포인 거죠. 분열이 지나치게 활발하니까.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빠지고 내가 속이 막 울렁댈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야, 내가 이 정도면 암 세포는 지금 훨씬 더 타격을 받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암 세포는 이 정말 수십 배로 타격을 받고 있겠구나. 정말 조금 남은 게 이렇게 나한테 힘들게 할 정도면은 암 세포는 엄청나게 지금 크게 타격을 받고 있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신데 여기서 보조요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항암수술 방사선만 해야 되느냐? 저는 확실하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는 또 아니에요. 왜냐면은 항암수술 방사선이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이 아니고 보조요법을 써야 되는데 그럼 보조요법을 어떤 것을 하는 게 제일 좋으냐? 저는 지구상에 이미 답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독일 같은 경우는 암의 이환이 되신 독일 시민들은 항암수술 방사선은 우리나라도 똑같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암하는 분들은 10%만 내잖아요. 전체 치료비에.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저렴하게 암치료를 받는 게 우리나라인데 독일은 더 보장을 잘해줍니다. 더 잘해줘서 항암수술 방사선 끝난 다음에 보조요법을 해요. 면역요법을 해요. 그것까지도 독일 정부가 비용을 다 대줘요. 그러니까 독일 암하는 분들은 그런 치료를 당연히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 세계에서 제일 발달이 돼 있어요. 암 보조요법, 면역요법이 어떤 게 좋은지는. 그러니까 사실은 간단한 거예요. 독일에서 효과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대로 하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정말 80년대, 70년대 그때는 그 독일의 면역치료를 받으려고 막 1억씩 내고 한국 사람들이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도배해가지고 막 요양병원 가가지고 치료를 받았었어요. 왜냐면 그런 약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질 않으니까 기계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감사하게도 글로벌 시대가 돼가지고 그대로 다 합니다. 우리나라 똑같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환우분들한테는 너무나 좋은 시대가 열린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주파 온열 암 치료기라고 있어요. 이거는 열을 집어넣는 건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암세포는 열이 43도 이상 올라가면 죽어버립니다. 열을 못 견디고. 정상세포는 온도가 30도, 41도 올라가면은 열 순환 기전이 있어서 열을 빼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우나 가서 막 이러고서 죽진 않잖아요. 왜냐면 열 순환을 시키니까. 그런데 암세포는 그거를 못 견디고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체내의 심부 온도를 올리는 독일 기계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나라에 지금 수입이 되고 저희 병원도 들여놔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장비 가지고
온열 암 치료실을 세팅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드냐? 무려 10억이 듭니다. 10억이.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 7층에 그 시설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뭐냐 이렇게 무심코 지나가는 데가 10억. 10억. 이따 보여드릴게요. 10억. 10억 주면 어떻게 꾸미고 보면 무슨 이거 뭐 이 뭐냐 몇 천만 원 들었나 이렇게 유관상이야. 그렇죠. 유관상으로. 그런데 그 안에 이게 하려면 10억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 진짜 하여튼 집 팔아야 돼. 집 팔아야 될 것 같아. 기계 그 세팅하려면 그 하면요 독일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기계도 독일에서 배로 보내거든요. 근데 설치도 한국 사람이 못해요. 독일 진짜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독일 사람이 다 조립하고 가고 아이고 유지비도 엄청 듭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벤츠나 BMW 비싼 차들은 사는 게 문제가지고 유지비가 엄청 들잖아요. 엔진오일 갖는 것만도 몇십만 원 받지 막 계속 돈 들어갈 일밖에 없잖아요. 저 기계도 마찬가지로 돈 들어갈 일밖에 없습니다. 돈 들어갈 일밖에. 그래서 이거는 막 AS를 하고 점검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도 옛날에는 그 기계가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그거 하려고 독일까지 갔습니다. 우리 아마돈들이.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미술도 제재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 한의학에서도 이전에 동의보감 등등에 보면 상기생이라고 우리나라도 썼습니다. 전통적으로. 뭐냐면은 산에 가다 보면요.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왜 까치집처럼 올라오는 게 있어요. 이렇게. 제가 지나가다 보면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까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국에서는 상기생이라는 약재로 전통적으로 썼는데 독일에서는 이름이 미슬토예요, 미슬토. 그런데 독일도 우리나라 비슷하게 한의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약이 아, 왠지 인체에게 좋을 것 같다라는 나름대로 설명은 할 수 없지만 그런 생각을 가져가지고 독일 사람들이 그거를 채취를 한 거예요,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약으로 쓰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 상기생을 채취한 다음에 한약처럼 다려가지고 먹었어요.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 특히 의학의 발달이 됐으니까 주사제로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미슬토 주사제입니다. 여러 가지 제품들이 독일에서 만들어지고 우리나라에 직접 수입이 되고 있어요. 저희 병원도 이 주사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태생적으로 보면요. 이게 암 치료에 어떤 부분이 좋은지 모르고 쓰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그냥 막연하게 우리 한약도 그런 거잖아요. 생긴 걸 보니까 이게 치료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뼈를 확 이렇게 곰탕을 만들어서 먹는 이유가 뼈를 국물을 내서 먹으면 내 뼈에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 때문에 시작한 거잖아요. 그랬는데 독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거를 왠지 인체에 넣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주사제를 주기 시작했는데 효과를 본 거죠. 그래가지고 후에 밝혀진 게 이 안에 렙틴이랑 비스코톡신이란 성분이 있는데 이게 암세포에 대해서 살상 효과를 나타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계속까지 쓰이고 있는 거죠. 이런 제품들이 이렇게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원론으로 아까 첫 번째 제가 토크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약을 아무리 잘 써도 5%, 10%예요. 전체 치료에 90%는 기도하시고 운동하고 잘 먹는 게 90%입니다. 그런데 5%, 10%도 우리가 포기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건 하셔야 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 도움을 받는데 그렇다고 이런 현재 독일에서 가지고 온 여러 가지 좋은 보안요법, 여정요법이 있지만 이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만 해서 안 된다는 거죠. 항암수술 방사선을 하면서 이런 치료도 받으셔야 되고 그런데 항암치료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보안치료만 치료로 구성을 해서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있으니까 꼭 여러분의 병을 예수님께 기도해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암환우 특성과 관련이 있는데 앞으로 나와주세요. 나오시는 동안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윤대웅님은 흉선암 사기는 거의 못 삽니다. 이거는 진짜 흉선암도 귀하고 잘 없어요. 위암 폐암은 들어봤지 흉선암은 처음 들어봤죠? 여기에서 사기면은 와 이거는 진짜 뭐랄까 여러분 대통령보다 더 귀한 분 보신 거예요. 10년 전에 흉선암 사기 진단 받으시고 돌아가신다고 그랬거든요. 완전 누워 지내셨는데 주님의 은혜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기도하고 주님 은혜 받아가지고 깨끗하게 완치된 윤대웅님 박수. 그런데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어요. 완치가 되셔가지고 아주 생활을 잘 하셨다가 이제 최근에 재발이 돼 다시 입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재발이 됐냐면은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 사건이 있었어요. 스트레스를.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 누구한테. 그동안 얼마나 피눈물 흘려서 돈을 모으셨겠어요. 그렇잖아요. 흉선암 이기신 다음에 진짜 막 부준이라가지고 다시 사셔야 되니까 했는데 금액까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7천만 원을 사기를 당하니까 이거 완전히 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그래가지고 막 이게 스트레스를 나오니까 막 다시 이게 막 이제 진단이 돼버리고 또 뭐가 생겼다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두 번째 기적을 놓고 입원해가지고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찬양이 여러분 이게 그냥 찬양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진짜 와
뭐 만나지를 못해요. 평생 만나도 이런 분은 만날 수가 없어. 찾아도 없어. 찾아도 없어. 하여튼 이 수동의 운이가 계셔. 수동 운이가 봐봐. 우리 MW 기아 밴드. 아니 우리 어디서 만나? 텔레비에 나오는 분들. 그리고 윤재욱의 아, 우와. 그 또 한 분 더 있습니다. 또 한 분 잠깐 네, 나와줄 수 있으신가요? 슬슬? 예, 슬슬 나오실 거예요. 자, 저분도 참 우리가 이제 제가 이 표현이 좀 제가 이상하긴 하지만 그냥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표현 그대로 할게요. 현직 아마노세요. 현직 아마노. 이게 여러분 우리가 참 이게 이 현재 아마노 치료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탁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잘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이 자리 앞에 나와서 그쵸 막 이렇게 찬양을 하고 또 노래를 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아 진짜 여러분 이 마음속에 이 뜨거운 거를 좀 이렇게 느끼셔도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앞에 잠깐 나와주시면 인사 한번 좀 시켜드릴게요. 우리 다시 한번 두 번째 박수입니다. 자 우리 성함은 밝히지 말아달라고 하셔가지고 성함은 비밀이에요. 비밀. 근데 이게 쉽게 말하면 비밀 환우분 저희 병원에 지금 입원 중에 계시는데 여러분 정말 두 분 딱 빼면은 환우분 같지 않죠?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가져야 될까요? 말할까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아니, 정말 우리 환우분들도 이렇게 멋지게 딱 이렇게 사시는데 아니 우리가 멋지게 못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아주 용기 있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 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윤대영입니다. 저는 저기 흉선암 4기로 요양 중이다가 다시 폐로 전이가 돼가지고 11년째 요양 중인 환자 윤대영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찬양을 영광 드리고 제 간증을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요. 제가 이런 사실 많은 사람 앞에서 나와서 이런 걸 안 해봤어요. 전혀. 그래서 굉장히 좀 떨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2013년도에 감기가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날만큼 받았는데도 안 나요. 그래서 병원에서 큰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해서 이제 저쪽에 이제 그 국립의료원에 갔는데 조직검사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직검사 몸에 이상이 있어도 많이 느낌이 오잖아요. 이제 암이 자라는 게 한 10년 정도 걸린다 그러니까 많이 무기력해지고 피곤하고 뭐 이렇게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야 이거 국립의료원 말고 서울대병원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을 갔는데 병실이 없어요. 4개월 기다리래요. 그리고 나는 급한 상황이라 기다릴 수가 없어서 아산병원 가서 조직검사하고 이번에 조직검사를 받으니까 흉선암 4기랍니다. 아휴, 그때 뭐 하늘이 노랬죠. 뭐 야 이제 죽었구나 이거. 그런데 또 수술을 할 수가 없대요. 그 종양내과가 그 최창윤 교수분인데 이게 동맥도 지나고 암이 너무 커가지고 장기들이 이제 옆에 있고 그래서 오염의 수술은 안 되고
방사선하고 저기 뭐야 항암 치료를 하자고 그래서 뭐 들어갔죠 이제 항암. 항암을 그때는 뭐 엄청 막 세게 부니까 암이 크니까 좋은 세포까지 다 죽으니까 사람이 완전히 뭐 털이랑 털은 다 빠졌고 뭐 항암에 오신 분들 다 잘 아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항암이 굉장히 독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방사선 받으면서 그 큰 병원은요 입원을 오래 못해요. 퇴원시키더라고요. 퇴원하라 그래서 제 아는 지인이 아산 여기저기 그 연세요양병원에 입원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입원하면서 이제 치료를 받으러 이제 아산 병원을 다녔죠. 근데 오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뭐 야 항암을 한 여러 번 맞고 방사선 하니까 몸 상태가 그래서 그냥 아산 병원을 갔더니 응급실 입원실이 있더라고요. 응급실도 거기에서 이제 입원을 해가지고 뭐 그 종양약 내과의 모든 분들이 완전히 비상이 걸렸죠. 전역을 넘기지 못하면 죽는데 그래가지고 뭐 제가 근데 이제 암이 걸려서 저가 다니던 이제 교회에서도 많이 이제 목사님 비롯해 뭐 권사님들 또한 뭐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형님이 또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형님이 또 그 아는 지인들하고 저를 위해서 엄청난 기도를 하셨어요. 뭐 살려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중보 기도를 이제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저 연세요양병원에서 이제 다니면서 치료를 받다가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이게 목근육이 완전 부고 입술이 다 부고쳐가지고 침을 못 생기게 침을 그 먹어야 살죠 먹어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토마토 같은 거를 이렇게 주물 내가지고 그냥 쭉 넘기고 침을 못 생기니까 아무튼간에 그러면서 또 찬양도 하면서 그때 청가대가 있어가지고요 거기 교류하면서 참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죠. 그랬더니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냥 조금씩 좋아지더니 5년 완치 판결을 받았어요. 흉선이 싹 없어졌대. 그 뭐 먼지처럼 다 없어졌대요. 그럼 뭐 그래가지고 퇴원해서 또 이제 뭐 가장이니까 직장 다니면서 하다가 사기꾼에 당했어요. 암에 좋다는 약이 중국에서 그 약 먹고 암들이 다 낫고 뭐 사기꾼들이 그 근데 여기 암을 고치면서 또 사회생활 안 하다 보니까 너무 순수한 거야 마음이 애기 같은 마음이야. 그래서 이제 암을 고쳤는데 그것도 그 전에는 잘 아는 분인데 그래가지고 폐로 전이가 됐습니다. 다시 이제 여기 이제 아산병원 다니면서 연세요양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다 보니까 제가 철저히 뭐 먼저 한 것도 있으니까 저는 지금도 아침 5시 반에서 6시 항상 운동을 해요. 그걸 하루도 안 빼놓고 10년간 했어요. 집에 가도 하고. 그리고 이제 먹는 거는 여기서 이제 뭐 영양실로 나오잖아요. 시간 맞춰서 먹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교류하면서 재밌게 지내고. 그러니까 지금 아산병원에서 암이 없대요. 폐가. 전이된 게. 지금 막 벌써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가니까 세 번째 가는 다 암이다. 사라졌대. 야, 이건 기적이다.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사실 좀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사실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힘든 일도 많이 하고 제가 해외도 좀 갔다 오고 막 중동에는 제가 제일 가장 작은 나이로 갔어요. 그 당시에 그 병역핍이 돼가지고 이게 학벌이 없으니까 육주 훈련 받으면은 바로 필이 되는 병역. 그래서 77년도에 해외를 갔으니까 대한민국 최고 어린 나이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세 번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남은 여생을 하나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제 생각은
찬양 전도사로 하나님께 찬양 전도사가 될 수 있게끔 기도 중입니다. 아, 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준비하겠지.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한 곡 더 하고 저희 들어가겠습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 여러분도 비슷한 걸 느꼈으라고 생각해요. 야, 내가 인생을 더 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생이 너무 소중한 거고 진짜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냐가 이게 참 중요한데 정말 내가 헛되이 쓰면 안 되겠다. 정말 이분들 이렇게 착 하신 거 보니까 우리 윤장님도 지금 이제 3개월 한 번씩 폐범사를 쫙 하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3번 최근 연달아 다 없어진 걸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5년까지 가면 완치 판정을 받는 거예요. 5년은 가야 돼요. 깨끗한 걸로 5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기적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죠. 그 어려운 충성함 사기 수술도 못 한다고 한 건데 그냥 기도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마음 이 기도하면서 그냥 막 운동하고 식사 그냥 잘 먹으면 됩니다. 그거 하시면서 그냥 없어져 먼지처럼 탁 없어지고 사라졌는데 하여튼 이 진짜 이 사기꾼들은요. 와, 나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이런 분한테 사기를 하냐. 야, 진짜, 와, 우, 진짜 이거, 와.
하여튼 그런 사람들 있으니까 여러분 꼭 누가 무슨 뭐 이거 암에 좋은 약이니까 이거 한번 저기 해보고 이런 얘기 하면요 절대 여러분 믿으면 안 됩니다. 믿으면 안 되고 진짜 저한테 문자라도 보내세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하여튼 그 일 겪으니까 또 이제 폐로 암이 이제 생겨가지고 막 또 이제 입원을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주에 또 큰 애로 그게 다 없어져가지고 지금 9개월 동안 관해라고 없어졌어요. 암이 검사상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게 5년까지 달려가야지만 졸업이 돼요. 졸업이. 그러니까 앞으로 4년 정도 좀 더 남았네요. 그러니까 그 과정 가운데도 이렇게 이제 건강 전도사님으로 우리한테 이제 보여주잖아요.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와 진짜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다디셔도 이런 사람들 못 만나. 어디서 만나. 어디서 만나. 다디셔도 없어. 근데 여기 오니까 있어. 그러니까 너무 잘 오셨어. 하여튼 자 이제 다음에는요. 우리 또 이제 귀한 우리 MW팀이요. 아 나 진짜 이 팀은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우리 MW 이름 제가 부족하지만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제 이름을 딱 지었는데 이게 창세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조금 깊은 얘기를 해볼게요. 이 MW라고 이름을 제가 지었냐면요. 아 이분들이요 참 뭐랄까 요셉이랑 막 동성애라고 혹시 아세요? 그것 때문에 지금 성경적인 참 그런 부분이 참 이상하게 막 사회적 분위기에 그런 게 있는데 제 마음속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이 MW를 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 나는 이 동성애 반대 운동을 또 제가 하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좀 그런 어떤 내 나름대로 그런 게 있어서 나는 이름을 MW로 좀 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어떤 팀 같은 경우 싫어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왜 그런 얘기를 하시냐. 이게 막 그랬다가 그냥 막 사람들이 싫어하면 어떡하려고 요새 막 이 트렌드가 어떤 건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 이분들이 얼마나 이 믿음이 좋으신지 어, 그거 좋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딱 줘버렸네. MW로. 그래가지고 MW팀이 희한하게 Man and Woman입니다. 남자와 여자. 하나님의 창조 성경 말씀 그대로인데 희한하게 팀 멤버도 남자와 여자입니다. 박수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맞아. 말씀 맞아. 이름 맞아. 성별 맞아. 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이 귀한 팀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분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 뜨거운 게 있으니까 아무나 이런 일을 못 씁니다. 아무나 못 씁니다. 그 뜨거운 분들이니까 오늘 또 이제 아주 귀한 이 10번 11번 노래 여기 10번 11번은 저만 아는 번호예요. 10번 11번은 우리 찬양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교회를 안 다니셔도 아시는 분들도 있는 그런 노래인데요. 요케벳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어요. 옛날에 이집트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 살았는데 아들이 태어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좀 건장하니까 우리를 몰아내고 이럴까 봐서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이 태어나면 다 태어나자마자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모세라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 눈을 마주치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아빠가 차마 이 아이를 죽이지 못하고 숨겼어요 원래. 근데 점점 크다 보니까 울음소리가 점점 우렁차졌겠죠. 그러니까 이제 걸리면 죽으니까 그 갈대상자에 그때 당시에 역청이라는 게 있었대요.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고 그 안에다가 아기를 아주 소중히 넣어서 이게 뚜껑을 닫고 흘러보내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나중에 어쨌든 이렇게 흘러내려가다가 이집트 공주가 그 발견해서 아 너무 예뻐서 데려다 키웠는데 어쨌든 모세는 다들 아시죠? 교회를 안 다니셔도 모세는 아시잖아요. 그 모세가 아기 때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노래입니다. 들려드릴게요.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는 입을 막
저는 이 노래가 너무 슬퍼가지고 처음에 듣고 한 세 번째 올 때까지는 이렇게 울었어요. 저도 아이가 있거든요. 올해 6살 된 귀여운 아들이 있어요. 오늘 조금 열이 펄펄 나가지고 제가 못 데리고 왔는데 다음번에는 데리고 올 것 같아요. 때리 안 쓰면. 자, 그 이번에는요 아까 했던 것처럼 손을 이렇게 한번 펴보시겠어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대요. 이 노래 아시나요? 네. 너무 쉬운 노래니까 잘 모르셔도 같이 따라 부르시고요. 앞사람, 옆사람, 그리고 뭐 뒤로 돌아서 뭐 여기 계신 누군가를 향해 함께 노래 불러주세요. 신나는 노래를 좀 들을 순서가 왔는데 우리 피아노 친 준철님이 피아노 전공자고 굉장히 잘하는 아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실력자인데 이분이 피아노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랩을 무지하게 잘합니다. 랩입니다. 랩 아시죠? 그리고 랩만 잘하는 게 아니라 트로트도 엄청 부르는 가수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랩하고 보면 우리가 또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랩은 잘 못 들어봤으니까 트로트는 어르신들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준철님이요 진짜 이 효심을 담아서 딱 얼굴 봐보셔 효자 써있잖아요 효자 효자 이렇게 써있잖아요 벌써 효심을 담아서 오늘 트롯을 하시겠다고 우리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얼굴만 봐도 좋으시죠 그죠? 네 덩글덩글 해가지고 그죠? 결혼 아직 안 했는데요. 예, 네, 저 친구랑 결혼할 거예요. 아까 그 노래 불렀던 친구랑. 예, 네, 네, 결혼은 5월달 정도 할 거고요. 이제 예,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박수 쳐주세요. 네. 네, 축하받을 일이니까요. 예, 네. 예, 네, 그래서 아 이게 곡 리스트 이렇게 보니까 좀 잔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원장님한테 이제 뭐 좀 신나는 거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서 이제 허락을 받고 너무 경고망동하지 않게 조금은 차분하게 하지만은 조금은 신나게 예 그렇게 한번 노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진성님의 보릿고개 아시나요? 네. 예 보릿고개
한 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음악 달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주철입니다. 네. 어찌 사셨소? 저 금목 위에 그 시절 바람불에 지워져 갈 때 저분입니다. 이 은유님입니다. 그랬는데 주의 은혜로 어이구 저 얼굴에 효심이라고 써있는 저분을 또 만났네. 그래가지고 5월에 결혼을 다 한대네. 근데 결혼 전에 와서 여러분에서 한번 제대로 올라서 뭔가 제대로 하여튼 여러분 찾아다녀도 이런 이야기를 간직한 분들을 못 찾아. 그리고 은유님 보면 처녀 같잖아요. 그쵸? 근데 뒤에는 보릿고개야, 보릿고개야. 무란마군이 먹고, 아까 저 가사, 저 처음 들어봤는데, 무란 먹고, 뭐, 보리 한 줌 먹고.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여튼 이게 또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나님 주셔서, 그쵸. 또 애한테도 너무 잘 됐고, 그렇죠. 그 애도 제가 봤는데, 애가 생긴 게 얼마나 이쁜지 연예인인가, 연마 닮아가지고, 남자애인데, 하여튼 다음에, 다음 달에 오시면 그 애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은, 아, 쟤구나 싶어가지고, 입원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앵콜 한번 보리고개 다시 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거요? 네, 그리고 저기 아까 우리
이름은 비밀로 하기로 하셨는데 이름만 비밀인 것 같아 보니까 계속 나오죠 계속 나와. 아니 근데 여러분 아니 우리가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우리 아마존들도 저렇게 멋지게 사시는데 아니 우리가 멋지게 못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 잘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그렇죠? 그리고 마음에 오늘 보십시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이기려니와 라고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 심령의 병을 이기는 그런 귀한 은혜가 되는 시간들로 믿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도 대상자 있으면 막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 여기서 전도가 확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들 확 데리고 오시고 다음 달에 또 우리 두 분 모시고 또 좋은 시간 가질 테니까 자 이제는 뭘 하냐? 끝나면 저랑 같이 병원 올라가실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되고 그리고 목사님 잠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책하실 분들은 이 아마노 분들은 일주일에 3번 30분 이것부터 시작이거든요 운동이. 그런데 30분 운동도 해봐야 합니다. 해봐야. 그리고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뭐 하나님이 진짜로 치유하라고 아예 주신 장소 이런 공기가 없고 이런 숲이 없어요. 그래서 길만 아시면 여러분이 엄청나게 도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따라서 또 좋은 말씀 좀 들으시고 쫙 산책길 안에 30분 하실 테니까 하시고 돌아오면 그중에 또 저희 병원 보고 싶은 분들은 추가로 보여드리면 됩니다. 자 오늘 아까 제가 알려드린 기도 있죠? 그 기도를 하고 마칠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야. 한낮 즐거움에 이상 없는 선택이 비극이 될 줄은 몰랐어. 바로 알아 정체성 yeah. 올바른 우리 정체성 어깨로도 바꿀 수 없어 Nature never ever change. 바로 알아 정체성 건강한 성 정체성